하루 파티. KBS 가요 최씨, 안녕하세요. 일부의 진행을 맡은 엑스의 찬열. 여동의 대사 아이린, 댄서 승아.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승우입니다. 이 자리에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가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팬 여러분들이죠.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2017 KBS 가요 대축제는 전 세계 117개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아, 진짜 잘생겼어요. 완벽한 무대를 위해. 네, 함께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왼쪽을 맞으시죠. 왼쪽.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네 포토 타임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 한 분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네, 둘. 아, 우리 팀 아니구나. 네, 자. 버리시면서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열입니다. 그리고 은비감이라고 불러달라던 분들이시죠. 원명 씨와 케이 씨가 저희를 대신해서 이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멤버분들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키라면 키, 얼굴이라면 얼굴. 진 씨. 네네네. 어떤 환상을 떠올리셨나요? 제 환상은 저만의 매력을 저희 무대에서 이렇게 멋있게 보여드리는 게 저의 환상입니다. 와. 찬열 씨는? 저는 엑소의 초능력을 떠올렸는데요. 엑소가 보여주는 환상적인 초능력 무대 기대해 주세요. 찬열 씨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글로벌하게 사랑받는 K-POP 가수들의 대거 준비 중인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JYP of All Time. 와, 무대 정말 잘 봤어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찬열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땀 봐. 여러분,
트와이스부터 방탄소년단 엑소의 무대까지 흥겹게 즐겨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음악을 통해 환상적인 파티 속 빠져들었던 이 시간 마지막 무대 또한 흥넘치게 마무리해봐야겠죠? 네, 2018 KBS 가요 대축제 마지막 무대는요 한 번도 안 들어